힘이 붙으면 외연으로 더욱 힘을 모아야 합니다. 내부적으로는 보다 강하게 단합해 나가야 합니다. 우길기 문양벽화, 한인사회 전체가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코 제거할 수 없을 겁니다. 우길기 전범깃발을 예술, 표현의 자유라고 평가하는 인사들, 힘에는 힘으로 맞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. 한치만 물러서면 우길기 벽화가 한인타운 전체에 넘쳐날지도 모릅니다. 또 예술회라고 강변할 겁니다. 우길기 전범깃발을 매일매일 예술회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이 문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